이번 시간은 부정적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란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이 기호는 인테그랄이라 읽고, 인테그랄 f(x) dx는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분의 공식과 구하는 방법입니다. x를 정수로 했을 때 ax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면 a 괄호 n 플러스 1 x n제곱이므로 n 플러스 1분의 a x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면 ax n제곱이 됩니다. ax n제곱의 부정적분은 n 플러스 1분의 a x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때 n 플러스 1분의 a, x,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나 n 플러스 1분의 a, x,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이므로 미분하면 ax n제곱이 되는 것에 주의하고 적분상수인 c를 잊지 맙시다. 그럼 실제로 부정적분의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문의 물음을 보세요. a는 1, n은 5로 부정적분 공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더하면 부정적분은 6분의 1, x, 6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분 공식을 이용하면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1번과 2번의 정답은 각각 이렇게 됩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부정적분이란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이 기호는 인테그랄이라 읽고, 인테그랄 f(x) dx는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분 공식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분 공식 사용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